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한성 기자. 네, 저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곳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이곳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행사엔 모두 14곳의 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장관에 의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후속 대책을 만들기 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네, 펫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우리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64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난해 그 규모는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간 양육 중인 반려동물 개체 수는 556만 마리에서 799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펫코노미, 즉 반려동물 경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관련 시장도 활기를 띠는 중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 헬스케어 기업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 테크 기업까지 나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신 후 엑스레이를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하시게 되면 반려동물의 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에 흉부, 복부 쪽 질환에 대해서 이상 소견을 저희 AI가 수의사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네, 정책 지원을 통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요. 어떤 목표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펫 산업 시장 규모는 8조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그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기호성과 상품성을 실증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고 국내 펫 기업의 수출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풀어주는 걸 정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장비 뭐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00여 개에 달하는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금년 중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하는 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이자 국민 행복과 연관된 관련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본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